나 부부의 세계 이런 얘기 좀 했죠. 부부의 세계. 근데 부부의 세계 안 보죠. 사람들이 재밌다고 해서 1, 2회가 지나간 다음에 나도 3, 4회만 봤어. 봤는데 3회까지 너무 이상해. 나 그래서 너무 심상적이어서 못 보겠어. 안 봤어. 그래 안 보고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남편이 바람 났다고 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하고 맞바람을 피우는 거는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. 그게 진정한 복수가 아니지. 그렇지. 날 사랑하고 왜 나를 그렇게 버려가면서 복수해야 돼. 그게 아니고 그 남편이 나를 배신하고 딴 여자를 사랑했다. 그러면 일단 난 남편이 묻길래 거지를 만들어야지. 경제적으로 빈털터리를 하고 그때 또 부잣집에 갔잖아. 그러니까 부잣집 딸한테 바람 났잖아. 두 번째는 너무 예쁘고 부잣집 딸이 갔지.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진정한 복수고. 근데 가장 아예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. 다시 이 나이에 나를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제일 좋은 거. 혼자 살아야죠. 그 나이에 무슨 남자를 또 만나. 아니, 나 프랑스하고 유럽 영국 가서 56세라고 안 그러고 나 38이라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? 아휴, 나는 그냥 애들 보면서 혼자 사는 게 편하지. 근데 선생님은 항상 제가 지금 한 3년 지켜봤는데 옆에서 뵌 결과 말씀만 하세요. 말씀만 하시고 완전히 그냥 순종적인 대한민국의 여성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괜히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, 내 생각에. 그런 것보다는 저는요. 그쵸? 솔직히 여자 목사님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. 왜요? 남자가 별 필요가 없어.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어떻게 보영 씨 같으면 어떻게 하는데 결혼했는데 남편이 바람 났어. 김예 씨의 그 처지야 지금. 그것도 부잣집의 예쁜 여자하고 젊은 여자한테 바람 났어. 아 뭔가 글을 어떻게 하기보다는. 그냥 자연스럽게 저도 뭔가가 생기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거 질문하자. 거기에 그 여다경이라는 인물은 이해가 돼? 나는 그 사람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. 어떻게 잘 살고 있는 유부남이랑 사랑에 빠진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 아저씨 그런 사람은 되게 많은데. 아 그렇죠. 네. 되게 많죠. 근데 저는 사랑을 해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 예의를 좀 지켜야 된다는 거지. 적어도 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리지 않아야죠. 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야지.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. 나도 감정이 들기 같아. 전에 그냥 거리를 멀게 이렇게 했을 것 같아. 그러면 세상에 시끄러울 일이 없죠. 그죠. 근데 저는 그 박혜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더 웃겨. 그치. 그게 제일 웃기지. 네, 웃기지. 니도 사랑하고, 니도 사랑하고. 그 말이 돼? 어떻게 둘 다 사랑해서 그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? 우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? 혜고 씨도 사랑하고,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, 이렇게 말하면 되나?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아. 그죠. 하정 씨는 어떨까 할 거예요? 왜요? 준호 씨가 저는 그냥 잘 가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내 인생에서 지우는 거죠. 그 사람은 없는 사람. 그게 가장 큰 복수죠. 근데 나는 홍영월 씨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예요. 그죠. 난 홍영월 씨는 예상컨대 갔다가 금방 올 것 같아. 내가 잘못했어. 맞아, 정 씨. 내 신세계에 틀림 없어 이러면 나 어떡해요. 나 정말 틀림없어요. 그럼 받아주실 거예요? 어? 그럼 받아주시죠. 나 그럴 것 같아. 하나 어떡해. 통통한 너 밖에 없어. 이사 가야 돼. 이사 가고 잠수 타야죠. 잠적. 그래요? 아, 그럼 어때? 또 마음이 약하죠.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 막 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심장이 막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안 봐. 두 번 보고서. 왜냐면 그 김예 씨가 너무 아내로 너무 잘했잖아요. 너무 잘한 아내한테 그러니까 나는 더 화가 났는데 저는 게다가 김예 씨가 또 여자 의사잖아요. 왜 하필이면 또 가정의학과 의사요? 그러니까 저는 막 진짜 그거 보고 한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? 뭐라고 작가분이 쓸 때 그 저기 에스터 선생님 생각하면서 썼나? 어머 나 기분 나빠 죽겠어. 왜? 선생님 맨날 홍영월 씨 수상하다고 얘기하는데 하필이면 김희애 씨가 가정학과 여의사야. 어머. 그러면서 또 이런다. 그 봐봐 그 옆에 남편 제대로 직업도 없고 맨날 영화 찍는다고 하고 아내가 돈 벌어서 돈 되는데 어 저기 홍영월이야 너 같잖아 이러면서 어떻게 끝이 날지 부부의 세계는 정말.
네. 네. 홍유도 씨. 다음에 또 다른 드라마로. 네. 오늘 부배색 얘기 잘하세요. 본심을 한번 얘기해보세요. 네. 비욘디 채널에서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해걸입니다. 자, 오늘 홍쇼는 좀 이색적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. 앞부분에 이하정 씨와 집사람의 짧은 토크를 여러분께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. 대화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만일 제가 바람을 핀다면 집사람은 아까 뭐 저를 뭐 거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네요.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죠. 이미 이제 제가 27년이나 살았기 때문에, 이른바 그 재산권이 뭐 거의 절반이 있는 거예요, 저한테. 그동안에 이제 그 집사람이 하는 일이나 저희 집 재산 형성에 기여는 했습니다만은, 그래도 뭐 현재 뭐 여러 경로를 통해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잘 버는 건 사실인데. 근데 그 설령 제가 바람을 피고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,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? 저는 뭐 약간의 위자료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. 그 현재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게 그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혼보장을 찍을 때는 특히 이제 20몇 년 동안 같이 살고 상호 재산 형성에 기여하면 절반 가까이 나누게 돼 있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집사람이 현실적으로 저를 거지로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. 예. 그거는 팩트를 좀 바로 이제 잡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조금 서글퍼서 하는 얘기예요. 지금 보면.